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 아홉 번째고요. 사무 자동화에서 필요한 자료 준비하는 것하고 자료 처리하는 기계들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 자동화에서 필요한 기계들을 배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뭐 이쪽 부분은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아, 이렇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무자동화 기기는 뭐예요? 사무자동화 하는 데 필요한 기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사무자동화 기기의 종류나 어떤 그 분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사무자동화의 특징, 사무자동화 기기의 특징이죠. 이거는 뭐야? 사무자동화 기기의 상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립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비교되는 기기의 구입 가격이 저렴해야 된대요. 아무래도 경제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적어야 하고요. 기기의 설치 면적이 작아야 한대요. 그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요즘에 사실 뭐 쿼드코어도 나오고 뭐야 옥타코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사무에서 저희는 듀얼코어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고사양의 PC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듀얼코어로 모든 게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놓을 필요도 없고요. 또 비싸면 비쌀수록 또 컴퓨터나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부피가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사무실도 좁은데? 어때? 걔네 놓을 자리가 없겠죠? 자, 요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기기 선정하고 이제 도입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항상 그래요. 경제성의 원칙, 그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 성능비 이런 걸좀 따져가지고 가격이 좀 저렴하고 효과가 큰 기기부터 도입을 하고요. 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주지 않는 기기를 선정해야 되고 업무의 가시적 효과를 크게 주는 기기를 선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2012년 말에 시험지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98년도인가 이게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답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겠어.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뭐 문제를 개떡같이 내서 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많은 뭐 80문제 중에 48개니까 총 20 뭐예요? 46개 24개죠? 24개나 틀린 거야. 이거 외에도 너무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문제를 잘못 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23개의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 대해서 뭐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간단한 거예요. 자, 뭐딱 읽어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 기기의 발전 방향은 점점 작아지고요. 휴대성이 있고요. 복합화 및 통합화.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예전에는 뭐 스캐너 따로 있었고요. 프린터 따로 있었고요. 팩스 따로 있었는데 요즘엔 복합기라고 그래가지고 프린터만한 거에 스캐너 달려있지. 팩스 달려있지, 복사기도 되지, 프린터도 되지, 뭐 팩스도 되지, 좋잖아요. 그지? 자,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됐고요. 근거리 통신망 개발로 인해서 사무자동화 기기의 통합이 촉진됐대요. 그러니까 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댁에서는 거의 안 그렇겠지만 회사에 보면 프린터 한대 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 쓰잖아요. 뭐를 이용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정보 처리 유형에 따른 사무자동화 기기 분류가 있는데요. 뭐 준비 처리 전송 저장 기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걔네를 처리하고요. 걔네를 전송하고 또 얘네들을 보관을 해야 되니까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얘네를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좀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자료 준비 기기예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성격이 더럽게 급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더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딸을 제가 키우는데 여러분들도 뭐 딸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살 때까지는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뭐 때리거나 이렇게 뭐 욱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4살이라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이 새끼가. 그지? 이제 5살 되거든요, 이제. 말을 너무 더럽게 안 듣다 보니까 가끔가다 뭐 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발이 막 날라가고 막 솔직히 이렇게 뭐 때리진 않고요. 그냥
이제 겉만 줍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좀 반성하고 있어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 뭐 강의 찍고 막책 쓰고 막 스트레스가 막 받은 상태에서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게 마실 거예요. 키워보신 분들은, 그지? 자, 그래서 약간 좀 말이 빠르더라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간 빠르다 그러시면 배속을 약간 느리게 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료 준비기기 쓸데없는 얘기 좀 했고요. 자, 자료 준비기기가 뭐예요? 자료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기계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자료 준비하려면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워드 프로세서가 뭡니까? 이 예전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는 타자기처럼 생겼는데 여기 액정이 달려 있어가지고 타이핑을 치면 액정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의 기계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애는 옛날에 이야기했던 게 워드 프로세서예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이거 아니다. MS 워드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문서의 작성, 편집, 저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타자기보다 문장의 수정이 용이하고 문장을 정리할 수 있으며 문서의 저장 및 검색이 유리하대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저희 중학교 때 저희 누님들이 그때는 이제 상고를 다녔었거든요. 방학 때 방학 숙제가 타자치기였어요. 짱 찍어 오기. 그게 방학 숙제였는데 거의 반은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타자기를 썼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나온 게 바로 이 뭐야 워드 프로세서였어요. 타자기가 그때 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궁금하네요. 재밌었는데 그죠? 그 소리가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타자기가 그 촥촥 하는 그 소리가 되게 느낌이 좋거든요. 눌리는 느낌하고 또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이러니까 나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저 중학교 때요. 아셨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CRT 단말기래요. 뭐예요? 모니터. 브라운관 모니터를 우리 CRT라고 하죠. 자, 다음에 그래픽 단말기. 얘는 다양한 그림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고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로 구성이 된대요. 자, 프린터 뭐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 충격식과 비충격식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복사기.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자료 처리 기기 중에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자료 준비 기기에도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는데 둘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는 문서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기도 되지만 그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말 그대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얘네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장치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더한다면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있죠. 소프트웨어도 자료 처리 기기에 해당하겠죠. 그 해당하는 자료를 우리가 뭐 입력을 하고 차트를 만들고 표를 만들고 할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이제 사무용 컴퓨터예요. 자, 주로 사무 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고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사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구성이 돼 있고,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대요. 저장 기능을 활용한 전자우편이나 전자 파일링,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다할 수가 있대요. 자, 사용이 편리하며 정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대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다 그렇게 쓰고 계시겠죠? 뭐 개인용 컴퓨터도 뭐 요즘에는 뭐 사무용 컴퓨터나 개인용 컴퓨터나 뭐 그게 그거죠. 그걸 사무실에서 쓰느냐 아니면 집에서 쓰느냐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본체가 전원장치, 마더보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데스크톱, 랩톱, 그다음에 노트북, 팜톱 등이 종류가 있다. 근데 팜톱이라는 건 이제 뭐랄까 개념이 없어졌고 요즘엔 스마트 패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워크스테이션이 뭐라네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하는 장소, 공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인데 좀 대형의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성능이 좋은 그러한 애들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잠깐 썼던 적 있어요. 뭐그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쓰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의 워크스테이션 성능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쓰고 계시는 듀얼코어만 못한 성능이었다는 거. 뭐 그때는 가격이 엄청 비쌌는데 요즘에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CPU를 몇개 넣느냐 요런 개념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쓰시는 뭐 쿼드코어 같은 경우 CPU를 뭐한 4개 정도 이렇게 얹어 놓으면 요즘에 이야기하는 워크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몇 개가 돼요? 4개에 4개 얹어 놓으면 4416 코어가 16개가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되는 애들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이 특수한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성능 컴퓨터래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주로 소형 서버로 사용되거나 고속 연산을 필요로 하는 그래픽 처리나 CAD,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사용이 된대요. 여러분들 3D 영화 만들 때이 워크스테이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죠. 예전에 그 뭐였죠? 호빗 쪽 나오는 거 그거 뭐지? 아무튼 그거 영화 만들 때 잠깐 그 제작 영상이 나왔었는데 이 워크스테이션을 50대인가 200대인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는 할수 없고 이 워크스테이션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이런 거를 그때 몇 대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0대인가 200대인가 그럴 거예요. 걔네를 연결을 해가지고 얘네를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의 필수 기능은요. 고도의 맨머신 인터페이스, 고도의 연산 기능, 그다음에 화상 처리 기능, 파일링 및 메일링 기능,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기능사 문제예요. 요즘엔 잘 출제가 되지 않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뒤통수 때릴 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VR이라는 거는 Automatic Voltage Regulator. 뭔 말이에요? 자동 전압 조정 장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전압 장치 자체가 해서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선을 쏜다. 그러면 우주에 날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연료와 어느 정도 각도와 뭐 어느 정도 심으로 가야 되느냐에 따른 어떤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계산할 때 만약에 있잖아요. 컴퓨터의 전압이 10%만 약간만 달라지더라도 그 결과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도의 작업을 할때 그런 컴퓨터에 주로 이제 전압을 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AVR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제 기억나는 게 이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전산실에 AVR이 있었어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무슨 학교에서 무슨 큰일 난다고. 야, 우리나라 좀 세금 막 써요, 그죠? 이거 더럽게 비싸거든요, AVR이. 이거 비싼 거를 그냥 거기다가 갖다 놓고 몇천만 원 하는 걸 갖다 놓고 애들 게임이나 하고 문서 작성이나 하는 컴퓨터에다가, 예?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건 뭐 이런 일반적인 데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좀 슈퍼컴퓨터 급 정도에 된 곳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UPS는 여러분들도 간혹 이제 회사에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워낙 보편화돼 있어서 뭐예요, 이건? Uninterruptible. Interrupt가 뭐예요?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전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무정전 전원 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일어났을 때 배터리로 얘네가 돌아가는데 컴퓨터 요즘에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주면은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능을 보니까 컴퓨터 한 대를 정전이 됐을 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성능이 좋은 거죠. 사실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문서 작업이나 중요한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라가 버리게 되겠죠.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은 휘발성 메모리인 램, 주격 장치에 들어 있게 된다고. 얘네는 어때요? 전원이 끊어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게 UPS예요. 사실은 UPS의 실제 기능은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왜 그냥 내가 지금 작업하는 거 마무리해서 저장해 놓고 컴퓨터 끄면 되니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5분 안에 전기가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UPS가 이런 데 사용되는 거다.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CVCF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컴퓨터보다는 슈퍼컴퓨터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의 데이터 정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사소한 전압 혹은 주파수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CVCF예요. 그래서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우리나라는 Frequency가 어떻게 돼요? 60Hz죠? 그래서 이 헤르츠가 발전소에서 60Hz를 맞춰서 쏴주긴 하지만 이게 오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고무래 고무가 아주 구리죠. 구리선을 타고 오다 보면 이런 어떤 자기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주파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곡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이제 CVCF입니다. 여러분들은 쓸 일이 거의 없고 큰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이 되겠죠.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면서 순간 정전에 대비해서 배터리 장치를 갖추었대요. 자,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료 처리 기기와 거리가 먼 거래요. 자료 처리 기기예요. 사무용 컴퓨터, 그 다음에 뭐야? 워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팩스메모리, 개인용 컴퓨터 이랬는데 뭐예요? 팍시밀리는 뭡니까? 처리가 아니라 전송기기죠. 자료 전송기기, 그지? 그래서 처리기기와 전송기기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사무자동화 기기 간 통합을 촉진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들끼리 연결을 할수 있었다, 그지? 근거리 통신망의 발달.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 기기 선정 도입식 고려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가 이제 예전 문제와 이번 문제가 답이 달랐던 건데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때와 지금하고 이제 사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드 프로세서, 퍼스널 컴퓨터 등의 최신 기기를 우선으로 도입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큰 거, 이거는 맞죠? 그죠? 우리 앞에서 봤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큰 것부터 한다.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기기 사용에 대한 주려움, 이거 맞죠? 업무적 가시 효과가 크게 주는 기기의 선정, 이거냐, 이거냐였는데, 답이 뭐냐. 결국은 얘가 답이에요. 예전에는 얘가 답이었죠. 그 이유에 대한 거는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나 퍼스널 컴퓨터 등의 기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그랬는데, 현재, 이 퍼스널 컴퓨터 안 깔려있는 사무실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기 선정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정확히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확인하고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워드 프로세서랑 퍼스널 컴퓨터 부닥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어떤 게 답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거. 벌써 10년이 뭐예요? 10몇 년이 지난 이야기니까 문제가 답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료 전송 및 저장 기기를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